열정도 과하면 병. 한 가지에 너무 올인한 사람들의 황당 쇼킹 스토리. 오늘의 차트 지독하게 꽂혔다 집착 남녀. 5위 셀프 추락 너튜버. 2021년 미국 컨텐츠 크리에이터 트레버가 올린 영상이 큰 화제가 되는데, 영상 속에서 트레버는 죽은 친구의 유골을 뿌리기 위해 직접 경비행기를 몰고 캘리포니아 하늘을 날고 있었죠.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프로펠러의 회전 속도가 느려지더니 엔진이 고장나버린 비행기. 이런 위급 상황에 트레버는 다급하게 비행기 문을 열고 비상 탈출하는데, 곧바로 비행기는 숲속으로 곤두박질 쳤지만. I'm just so happy to be alive. That's why I always freaking fly with a parachute. 트레버는 낙하산 덕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 돌발 사고가 담긴 영상은 단숨에 4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엄청난 화제가 됐죠. 그런데 얼마 후 밝혀진 뜻밖의 진실. A daredevil who YouTuber who deliberately crashed his plane last year has agreed to plead guilty to obstructing a federal investigation. 충격적이게도 트레버가 고의로 비행기 사고를 냈다는 것. What? Only 100 views? Come on, people, click the video. 130 views? Oh God. Please increase the video, the views. 사실 그는 자동차 묘기, 스카이다이빙 등 익사이팅 스포츠 컨텐츠를 선보여 왔는데, 아무리 위험천만한 영상을 찍어도 별 반응이 없었죠. 그러던 중. Wow, is this for real? I have a real sponsor. But I need at least 1 million views to take money out of it. Maybe I need to die and come back to life. 운 좋게 광고 제안을 받게 된 트레버. 그는 광고 콘텐츠의 조회수를 올리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살짝 문을 연 채로 경비행기에 탑승해 일부러 엔진의 속도를 늦춘 다음 카메라를 든 채로 비행기에서 뛰어내렸던 것인데, 심지어 스카이다이빙 사고로 사망한 친구의 유골을 뿌리러 가는 길에 사고 코스프레 영상을 찍었다는 점에서 더 큰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4위 나는 펫. 2016년 영국의 한 공원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여성. Such a lovely day, isn't it, Spot? 그런데 Oh my God, what's that? 뜻밖에도 이 반려견의 정체는 달마시안 옷을 입은 채 네 발로 걷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 대체 정체가 뭘까요? How was your day? God, it's very long. 원래 연인 사이로 한 집에서 동거 중이었던 톰과 레이첼. Oh, yes. Oh, I wish she kept me like her pet for the rest of my life. 어느 날 톰은 자신이 레이첼의 반려견 같다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고, 장난삼아 레이첼은 주인, 자신은 반려견이 되는 희한한 역할놀이를 해보는데, 신기하게도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을 느낀 톰. 점점 대역할놀이에 심취하더니 급기야 무려 65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자신의 몸에 맞는 강아지 옷을 특수 제작해 입고 다녔고. Tom, have you lost your mind? I'm not Tom. I'm Spot. 심지어 아예 스팟이라는 개 이름까지 만들어 진짜 개처럼 기어다니고 케이지에서 자기까지, 뿐만 아니라 개 사료로 식사를 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결국 레이첼이 파혼을 선언하며 둘 사이는 끝이 났지만, 자신의 주인으로 남아달라는 톰의 간곡한 부탁에 레이첼이 가끔 그를 만나 반려견처럼 산책시켜줬던 것인데, I'm strongly, happily proud of who I am and what I look like. And I don't care what anyone else thinks. 지금도 톰은 낮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퇴근 후에는 개 스팟이 되는 황당한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3위, 스토커가 된 비비안 리. Oh, Elsie. Charles, I've been waiting for you so long. No! 비비안 리는 자신이 출연하지도 않은 영화 왕자와 무희 촬영장에 매일 찾아가 사사건건 촬영을 방해합니다. 사실 비비안 리는 남편에 대한 지독한 집착으로 유명했는데 그 시작은 20년 전 두 사람이 촬영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You know, I love it you for quite a while, Larry. I really want to be with you. 당시 유부남이었던 로렌스를 적극적으로 유혹해 이혼시킨 비비안 리. 로렌스와 결혼한 후에도 그녀는 남편의 대본과 수첩을 훔쳐본 뒤 촬영이 있을 때마다 몰래 찾아가 그의 애정신을 방해해왔던 겁니다. Oh, Christ. Vivian, go home. Larry, I can't stand it if they all women have their eye on you. 20년간 계속된 비비안 리의 집착에 질려버린 로렌스는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 매몰차게 떠나버렸지만. Larry, I miss you so much. Please back to me. I'll be always waiting here. 비비안 리는 로렌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 이혼 7년 만인 1967년 그의 사진을 손에 쥔 채 쓸쓸히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2위, 젊음을 돌려다오. 2023년 5월 미국, 자신의 몸에서 피를 뽑고 있는 17살의 소년. 그런데 이 피는 45살의 아버지 브라이언 존슨에게 그대로 수혈되죠. Is to demonstrate aging escape velocity. 그 이유는 경악스럽게도 브라이언이 자신의 신체 나이를 18살로 되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휘춘에 집착하게 된 이유, 과연 뭘까요? 11년 전인 2012년. Damn it! This project has failed as well. I can't control anything in my life except what I eat. IT 회사의 CEO였던 브라이언은 엄청난 업무 스트레스를 폭식으로 풀었는데 더는 일할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악화되자 결국 회사를 팔게 되죠. 그런데 매각 금액이 무려 1조 원. 한 방에 슈퍼리치가 된 겁니다. I've spent money like water, but only 80 million is gone. Luxury brand. Supercars. I'm so sick and tired of it. Wait a minute. What if I restore my youth with money? 마치 지난 시간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잃어버린 젊음과 건강을 돈으로 사겠다고 선언한 브라이언. 2021년 자신의 대저택에 30명이 넘는 의료진과 트레이너를 상주시켜 특급 관리를 받기 시작했는데 오전 5시 반에 일어나 수십 가지의 영양제로 하루를 열고 24가지 운동을 2시간에 걸쳐 마스터한 다음 Hundreds of measurements from my body that generate the data and we look at that from evidence-based medicine and we then formulate these recipes. 과학적으로 설계된 식단으로 하루 1977칼로리만 섭취. 여기에 매일 초호화 레이저 시술에 건강검진까지. 그가 회춘에 쏟아부은 돈만 1년에 무려 26억 원에 달했죠. 덕분에 브라이언의 신체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20살이나 어린 25살이 됐지만 더 젊어지고 싶다며 10대 아들의 피까지 수혈받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수혈로 젊어진다는 것 자체가 의학적 근거가 없는 위험한 행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메이징 차트 오늘의 1위 현실판 노아의 방주. 1985년 캐나다. Are you sure about nuclear war? Yes, I'm sure about it. You've come to the right place. I'm so worried, you know. No need to be. You're safe now.
난데없이 핵을 피하겠다며 사람들이 모여든 곳. 놀랍게도 브루스 비치라는 남자가 무려 42대의 스쿨버스를 땅속에 묻은 뒤 그 위에 잔디를 덮어 만든 방공호였습니다. 스쿨버스들이 모두 연결되도록 개조한 내부는 그 면적만 900제곱미터로 500명은 거뜬히 생활할 수 있었고, 화장실과 침실, 아이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놀이방, 거기에 전쟁 때 외부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시설까지. 그야말로 핵전쟁에도 끄떡없는 현실판 노아의 방주였죠. 브루스가 방공호를 만든 건 불안감 때문이었는데, Soviet Union has deployed nuclear weapons against the United States. In return, the White House is preparing for a possible nuclear war. Nuclear war? 1962년 당시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며 미소 간 핵전쟁의 위기가 최고조였던 상황. 브루스는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민까지 갔지만, 불안감이 계속되자 5년간 밤낮으로 스쿨버스 방공호를 만들어 누구나 머물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하지만 Nothing is happening and it's really stuffy in there. I don't think it's happening. I'm leaving too.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그의 방공호를 떠났고. Any news about nuclear war? You still keep asking this question? What are you gonna do with all these cans over there you have? They all expired and rotten in there. 그렇게 40년 가까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브루스의 방공호. 그럼에도 브루스는 2021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홀로 그 안에서 핵전쟁을 대비했다고 합니다.